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11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구원받을 자가 만세전에 개인적으로 따로 예정되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에 관하여 벌써 11년 전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자 생각해서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시작한 지 2주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도 보이고 또 예전에 그 기초가 얼마나 탄탄하게 세워졌었던가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장로교 쪽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럴 수는 없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들도 천국 가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히 구원받으라고. 예? 그렇게 온전히 구원받으라고 준 구원이지 주었다 뺐어도 주었다 뺐다 할 부분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믿는 거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했는데 나중에 죄짓고 회개 안 해서 지옥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요한계시록의 3장 5절에 생명체 이름이 지워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세마포 자기 겉옷을 빨지 않으면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고 성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기하면은 그대로 들어야지. 왜 그걸 빼?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없던 것을 추구하니까 문제지. 왜? 당신을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해놨다. 그는 없던 말을 추구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정확히 평가해줘요. 그 말 했다고 뭐 지옥 보내고 이럴 분은 아니시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제대로 사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사역자로 세워졌는데 그를 철저히 연구를 해야지.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신학교 가서도 잘 안 들어볼 말을 제가 다 할 겁니다. 잘 들어봐야 돼.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냥 자기가 옛날에 들었으니까 이런 거다. 교리책에 나왔으니까 이런 거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하나를 다 쳐다보고 말씀을 증언한 자는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질 정도. 그 말을 따라갔을 때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하늘의 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말을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제 예수님으로 넌 담대하라. 내가 한 말을 꼭 얘기해라.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들어보시고 아니면 안 들으시면 돼요. 자유의지 있으니까. 그걸 내가 뭐 어떡하겠어. 주리를 들겠어요. 내가 머리 끄덕이를 끄지고 가겠어요. 안 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듣고 싶으면 듣는다고. 그러나 한 번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런 정도 있다. 한번 들어보시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과 영원한 구원으로 주어졌으나 그 구원을 잃어버린 자도 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만세전으로 멸망으로 예정했다고 얘기를 했는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왜 잘못 얘기냐면 하나님은 만세전에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인간을 천사가 아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에베소 3장 6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하기로 주님이 예정을 한 거예요. 구원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뭘 예정해 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상속자를 인간을 만들겠다고 예정해 놨다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게 우리의 선택이었어. 너는 구원받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 수 있고 그냥 현재 생명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상태로 아담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을, 저 천사 말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 범죄를 해버려가지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걸 없애버려? 저 아담하 없애버려? 그리고 새로 인류를 만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이 구원 결정이요. 예정이라고 좀 보기는 곤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정이고, 구원하고 말고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아담을 구원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인간은 뭐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다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아담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도록 예정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두 가지,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 모든 걸 다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했는데 초청을 거절하잖아. 안 받겠다고, 나 구원 안 받겠다고. 주먹이나 믿으라. 그러니까 못 믿는 것이고, 이미 믿었던 자라 할지라도 이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거나, 예수는 개자식이다 이런 얘기하고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나 이 죄를 계속 지어서 주님이 싫어한 일을 계속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계속 이 생명의 이름을 지워가는 거예요. 점점 지워가는 거. 팍 지우지 않아, 그냥 하나님은. 예. 이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해도 팍 지우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구원이 튼튼함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막 100%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예,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저는 그래요. 제가 진리를 선포하러 이 땅에 보냈는데 적당히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봅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거하고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는, 이미 아담을 구원하기로 결정했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누구는 멸망으로, 아니 영생으로 예정하고 누구는 멸망으로 예정한, 이따 일을 하나님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로 결정했잖아. 그리고 우리 구원했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너는 영원한 멸망이다. 너는 구원해서 처음부터 아니었어. 너는 교회 나오도 쓸데 없어.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우리를 살리려고 결정하는 순간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라. 이 귀때기를 가진 자들아. 이것이 성경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예, 천국 얘기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 회개하라는 얘기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다는 거죠. 겸손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쳤구나. 할렐루야.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 사랑을 내가 거역할 수 없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저는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2년 동안 팍팍 울었어요.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것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요. 그때 당시 그 찬송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어찌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눈물방울이 아주 가득, 천국에 가득 찼을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땀이 잘 나, 열나가지고. 그래서 땀방울도 많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기도방울, 땀방울, 눈물방울 단지가 따로 있어요. 2층 집이 지어지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버려 바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안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진짜 어려운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부인할 만한, 부인은 아니지만 예? 교회 다닌다고 저희 큰형님이 모르게 다녔거든. 1년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이 됐어. 큰형님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가지고 내가 자취하고 있었거든. 2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내 집에 와서 살아라. 네 형수가 밥해주면 그래도 괜찮겠냐. 예,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 살았는데 교회를 내가 2학년 때 1학년 때 친구 따라다니다가 2학년 때 딱 단짝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 1년 됐어. 그런데 형님이 들어오는데 형님은 무신론자야. 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죠. 예수 믿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가지 마라 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나갈 수가 없지. 그런데 큰 형님이 공무원이니까 주일날 당직이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걸리고 그래요. 그게 당직이란 게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 교사들도 있습니다. 당직이란 게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았겠죠. 학교에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랬다. 교사가 했다고 그렇게. 그리고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세주는 못 가는 거예요. 왜? 집에 있는데 어떻게 나가?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에 수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가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를.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지 교회 갔다고 생각 안 하잖아. 야간 자율학습. 그러면은 교회 가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져. 끊어지지가 않아.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아니까. 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은 꿀뚝 같아.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주일날. 그렇다가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나와봐봐요. 이게 눈물이 안 나오나. 펑펑펑펑. 그렇게 교회를 하고 주일날 그래서 한번 교회를 나가면은 뭐 이건 감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런 상태에 갔는데 어느 날 그들하고 여기다가 3학년 이제 1학기가 됐는데 이게 납부금 있잖아요. 복락금 딱 밥상에 올려놨어. 너 이거 공락금 가지고 가서 학교를 다닐래 아니면 너 교회를 다닐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어린 나이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학교를 갈래 아니면은 교회를 다닐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더라고. 뭘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주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예, 학교 갈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나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아니요 나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나는 군대 가서는 죽음을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은 2년밖에 안 됐다니까. 근데 그걸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겠다면요. 그 자리에서 밥상이 엎어지면서 그냥 주먹이 날아올 것 같더라고. 그 분위기는 상상할 수 없어.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닌다고 막 엽차기 막 그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밥이 이게 안 들어가요. 밥이 안 들어가. 그래서 그날은요, 그 밥상에다가요, 눈물만 흘렸어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애매하면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방법을. 왜냐하면 애매할 때는 말 안 하면 되지. 그 굳이 얘기했다고 거짓말 하든지 또 잘못 맹세하고 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아니요라고 했는데 예, 아니요가 하면 지금 밥상이 날아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냥 눈물만 다 흘렸어요. 나는 그때 그 긴장과 그것을 예, 정말 지금도 손발이 덜덜 떨리려고 그래.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왜?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했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했다는 난리가 뭐 나잖아. 뭔가 하나님 앞에 이거 큰일 날 일이고 이건 또 형님 그 집에서 못 살잖아. 그럼 근데 난장판에 가서 살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이 주님께 우리가 한번 딱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변치 말아야 돼.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장. 주여. 13절 요한계시록 2장 13절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 사탄에서 보좌가 있는데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 할렐루야. 한번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직 생명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생명이. 아직 생명이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성령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안 들어올 때가.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 예수 영접해야 돼.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영접해서 시작을 하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렇게 믿음을 살아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나만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 부르심을 거절하기 때문에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구원에서 탈락하는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구원에 탈락하는 조건 딱 두 가지요.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2절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나중에 적그리스도 치하에 있으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때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명들 1계명 2계명 나 외에 하나님을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안 믿어야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 되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두루마리를 봐야 돼.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수 없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돼. 할렐루야. 예.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회개하면 우리는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여부는 구원의 여정 여부하고 예정의 여부는 다른 거였어요. 예정의 여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 되게 하겠다는 인간을 그렇게 한 게 예정이었고 구원은 우리는 멸망으로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갈을 수밖에 플랜 B를 선택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으로 예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대신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다 일을 하셨잖아. 그리고는 그걸 믿으라 했는데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믿었어도 자꾸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래도 나는 한 번 건 영원 구하니까 괜찮아. 회개 안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다 그 말이죠. 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든가 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귀신의 역사를 자신의 능력 행함의 자랑으로 쓰려고 귀신이 가르쳐준 귀신 능력 주는 것을 성령이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막 은사 베풀고 있잖아. 생명이 이미 지옥하고 있다니까 지금 대한민국 유명한 사람들 은사 사역하는 사람 축사 뭐 귀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람들 왜? 그럼 무당이 끼가 안 빠졌어. 무당 끼가 회개한 일이 없거든. 적어도 제가 보니까 3년, 4년은 회개해야 회개했다 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150번만 회개하고 오라니까 좋다고 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요.
네 마음이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면 내게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잖아. 오기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말은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으면 말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역자가 더 맞게 없습니까? 뭐 귀신 축사사가. 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만이 이 저주 가운데서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150번 회개하면서 최소는 알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주님의 방법대로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오면 오시오 그냥 계속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남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표현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영적 권위가 없어서 귀신이 시달린 거 제가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잡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도와주겠다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너 한번 고쳐봐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이렇게 이 말씀 이게 통해서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거였어요. 근데 구원을 예정으로 얘기를 해버린 것이 지금 한 번 본 영원한 구원론 이중 예정론의 잘못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세전에 어떤 사람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 구원하려고 예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서 맨날 죄짓고 그냥 호박식 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 너한테 책임을 주어줬잖아. 근데 네가 거절했잖아. 네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심판하니까 예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그를 멸망으로 예정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냐 그러면 하나님 양심이 있지 어떻게 심판하냐고 멸망으로 예정해 놓고는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만세전에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의 만세전에 구원받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예정이 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어제 제가 말씀한 것 어제 말씀 예. 바른에게 10번을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안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자 마태복음 22장 10절입니다.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걸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 하나님 이 왕의 아들을 그 결혼잔치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 참여할 만큼 혼인 예복도 만들어놨어. 그런데 원래 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할례받은 민족을 먼저 구원하고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을 나중에 구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또 작정하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는 있어요. 민족적인 안배 유대인과 이방인 이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아브라함 후손들한테 할례받은 자들아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이 직접 와서 얘기했는데 안 온대. 개인이 예정된 게 아니요. 누구든지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초청잔치처럼 오라 하는데 안 오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니까 그런데 자리는 비었잖아. 그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이 그게 아니라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그러나 구원 안에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숫자는 정해놨어요.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돼. 나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거기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자리는 예정되어 있다는 말은 맞지만 너가 예정된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거기에 예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을 그래요. 자 양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로 예정해놔서 양이 될 자가 있고 처음부터 염소로 예정해놔가지고 염소로 갈 자가 있다. 그거 아니요. 그가 믿기로 결정하고 주 앞에 나오면은 양으로 선택되어져서 택함을 믿는 것이지. 처음부터 너는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양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독복 되게 어렵네. 에? 처음으로 양으로 태어난 사람 없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다 죽을 자로.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준다 그 말. 할렐루야.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주님이 마련했고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도 안 믿겠다 그러면 너는 그래 너는 저주하라 너는 그건 믿지 마라 이렇게 놔두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을 양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상태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와서 계속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양으로 택함을 입는 거지. 할렐루야. 초청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은다 그 말이요. 누구든지 오라 그래. 누구든지 오라. 정해진 게 아니다. 다 이 자리는 정해져 있지만 누구든지 와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데 거기에 나도 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에브리바디잖아. 그럼 누구든지 되니까 예, 저도 믿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양으로 선택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지. 너는 처음부터 양이고 저놈은 처음부터 염소다.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다 염소들이지. 지옥 갈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지금 다시 이제 요한복음 10장 요걸 위해서 지금 했는데요. 이해가 안 되신 분은 1편부터 10편까지 계속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11편이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한 복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기는 만세전에 예정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주님이 영생을 주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자기의 손에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으니 한 번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얘기를 설명합니다. 29절 특별히 예수님께서 28절에 그들에게 누구의 영생을 주냐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이 영생을 받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29절에 보니 그들이 누군지 설명해 놨다는 거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주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을 아들에게 주면 아들은 한 사람도 이것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냐고 다 구원하니까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예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바로 지금 잘못 얘기하는 설명이요. 그런데 이 얘기 들으면 좋잖아. 오, 야, 한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네. 방금 얘기 들으면. 방금 얘기는 허점이 있었어요. 논리적인, 논리는 따로 갔지만 허점이 있었어요. 거짓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뭔 거짓말 했을까요? 제가 처음 시작해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명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영생을 받는데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전제 조건을 제가 달았거든.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기 예정한 사람은 주님이 영생을 주고 영생을 한 번 주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빼앗기도 않는다. 이렇게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 단서는 틀린 거예요. 조건 자체가. 그들에게 준다겠죠. 그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29절을 갖다 끌었다가 썼어요. 그들이 어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그렇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구원받으라고 갖다 준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을 갖다 썼는데 여러분 29절이 성경을 잘못 갖다 쓴 거 아세요? 29절에 원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런데 이것을 예정론을 만들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정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은 좀 나쁘게 제가 얘기한 거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문적 지식을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전문적인 지식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할 때는 우리 한글로 보면 그들은 남성 복수예요. 물론 여성 복수도 되고 중성 복수도 될 수 있으나 대부분 대표는 남성이 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그들은 전부 남성 복수 물론 여자도 남성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여기 그들은 다 똑같아요. 그죠? 28절에 그들이 두 번 나오고 29절에 그들이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이 여기서 누군지가 안 나와. 28절 29절 읽어보세요. 이 한글만 읽어봐도 그들은 앞에 나왔어 지금. 왜? 대명사잖아.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받아서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주시는 것은 만천지에 구원하려고 아버지 예정인 자라고 가정을 세웠어. 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갔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들은 아직 누군지 안 나왔어. 그죠? 근데 29절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니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위대하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가로를 하나 쳐놨어.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 대한민국 번역에 단 한 개 번역만 이 가로 쳐 있어요. 30종류가 있어. 우리 지금 이 한글 성경이 30종류가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중에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는 것이고 다른 번역이 많아. 근데 그중에 보니까 C라고 돼 있는 29절 C 다른 고대 사본에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여기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중성단수야. 그들 3인칭 복수가 아니요. 요게 고대 사벌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것을 그것이란 말은 없어. 헬라 원문을 또 보면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대 사벌을 정확히 번역했다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크고 크시고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이란 말이 없는 게 드러났어요. 근데 보면은요, 자, 28절, 29절 차이를 봅니다. 28절에는요, 중성 복수야. 그들 숫자가 많아. 29절에는 중성 단수요. 아빠, 28절에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대. 그들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러나 29절에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보다 단수요.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나? 이 말이 예수님은. 이 말, 지금 이 원문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하다. 그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이든지 예수님에게 주신 뭐 구원할 수 있는 권세든지 뭐 그런 거겠죠. 중성 단수라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중성 복수가. 그들이 아니라고 29절. 아까 보니까 이 우리 개역성경 그들이 다 중성 복수잖아. 똑같은데 29절은 다른 말이요. 본문 자체가 틀려. 중성 단수고 28절에는 중성 복수나 또 남성 복수요. 이렇게 복수라기 말이에요. 복수 단수의 차이점이 있잖아. 제가 그래서 대문자에서 직접 내가 직역을 합니다. 대문자. 대문자는 요 회개와 천국 복음 기독교 지금 가피플닷컴에 있습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 책을 사면 요게 다 이게 다 내가 해 놨어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대문자 사본이 뭐고 소문자 사본이 뭔지. 대문자 사본은 AD 4세기 5세기에 발견된 거고요. 소문자 사본은 8세기 이후에 쓰여졌으나 통용된 것은 11세기 정도만 통용되기 시작했어요. 11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칼빈의 그 종교 계획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론이 될 때는 1500년 후반이잖아요. 1500년 후반. 중반 후반 요 시기예요. 1517년 그 뒤에니까. 그래서 중후반 시대인데 요 칼빈이 사라진 시대는 단 한 나의 대문자 사본도 없을 때요, 세상에. 그러니까 한계도 있어.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예, 성경 교리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문자 사본이 없었어요. 아직 발견이 안 됐어. 그럼 발견이 한참 뒤에 19세기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문자 사본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문자는 후대에 나온 거예요. 소문자 사본은 다 저기입니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걸 뭐라지? 그걸 뭐라죠? 바꿔놓은 걸 뭐라고 하죠? 변개한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 변개한 겁니다. 이 소문자 사본에서 엘제비 형제가 만든 것을 킹제임스 버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 사본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따라가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그거 원래 아니에요. 주님이 원래 썼던 성경 아니에요. 나중에 바꿔놓은 겁니다. 그걸 마구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본사의 역사를 알아야지 정확히. 자, 그러면 어쨌든 대문자 사본이 원문에 더 가까워. 헬라어를 대문자로 기록한 사본이 먼저 있었다니까. 이거 있는지 몰랐어.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이게 시내산 사본이에요, 이게. 거기 보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27절. 그러면은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양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27절 문맥을 보니까 나에게 속한 것들인 나의 양들은, 근데 양은 원래요 중성입니다. 중성. 예. 네. 뭐죠? 양들은 중성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있다. 그리고 나도 역시 그것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를 따른다. 근데 지금 양들을 뭐요? 사람에게 비유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양들 나온. 28절. 그리고 나도 역시 그것들에게 영생을 주고 있다. 그럼 그것들은 뭐요? 앞에 양들을 지칭하는 거지. 양들을. 예. 죽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은 영원히 결코 스스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로 그것들을 내 손에서 낚아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그것들은 뭐 27절의 양들인데, 이 양들은 어떤 양들에게 주님 영생을 주고 있냐면 내 음성을 듣고 있고 주님도 그를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들은 지금 나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양들로 선택함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안 따라갔어. 안 들었어. 예수 음성을. 그런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들로 선택함을 입어.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양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와서 그들에게 계속 내게 나와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는데, 그럼 나는 그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준다. 그지? 성령을 줘서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근데 29절은 그것들을 주신 아버지, 그 양들을 주신 아버지, 만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려고 있던 양들이 따로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29절 보니까 나의 원문에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낚아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주신 것은 양들을 준 게 아니라 뭘 줬어요? 무엇인가를 줬지. 중성단수. 그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절대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들에게 주신 뭔가죠. 권세일 수 있고 생명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무엇인가를 줬다 거예요. 그것을 아무것도 아버지 손에 낚아칠 자 없어. 나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왜? 나를 믿겠다고 하는데. 나를 믿겠다고 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내가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정론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구원하려고 예정하지 않은 것은 아들에게도 안 주고, 그래서 멸망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원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헬라어에서 그럼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차이는 뭐냐? 대문자 사본을 보게 되면은요, 아래가 대문자 사본이에요. 호 파테르 무 호 데도켄 모이. 여기 중간에 보라색 친 게 호라고 나와 있거든요. 관계대명사인데요. 주격 중성 단수예요. 그런데 지금 헬라어 소문자 사본은 위에 겁니다. 위에 거. 호 파테르 무 호스 데도켄 모이. 요거 호스는 관계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사본이 있는데 고대 사본은 뭐예요? 도리된 사본은 밑에 거예요. 그럼 이것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문자 사본은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버지 손에서 이런 것을 낚아챌 수는 없다. 주님은 예수님은 그걸 전권을 위임받아서 온 거예요.
나에게 나온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걸 아버지가 줬는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뜻이에요. 근데 소문자 사본 이것을 바꿔놨어요.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자는 남성 단수로 바꿔놨어. 소문자 사본은. 이게 변개, 변개. 모든 것들보다 크시다. 근데 자는 이란 말을 하면은 그냥 아까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성 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뭐요? 복수로 바꿨지.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복수로 아예 바꿨어. 왜? 단수인데. 소문자 사본도 단수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바꿔놨어. 왜?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예정인 된 자가 있다고 말하려고. 그 잘못된 예정론을 말하려고. 이렇게 개혁 개정이 잘못해놨어. 이 본문만 그거 몇 가지 이렇게 이런 본문들이 있어요. 예정 논화가 비슷하니 다 성경 본문에 잘못 번역을 해놨어. 다 이렇게 꽈놨어. 다 잘못된 걸 갖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 원문을 목회자들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속아. 무엇인지 모를 때는 원문을 찾아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모두 헷갈릴 때는.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은 이 대문자 사본에서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대문자 사본을 번역한 건데 그 부분만은요. 소문자 사본 번역한 것도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 복수로 단수를 복수로까지 바꿔놨어. 왜? 아버지께서 그들 양떼를 준 양떼가 따로 있어서 그 양떼만 예수님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지. 공부를 조금 더 하지 좀. 눈 떴다 뭐하고 지식 떴다 뭐하냐 그 말이요. 좀 더 찾아보지. 그게 지 하시는지 아닌지 좀. 나같이 부족한 아주 평범한 사람도 이거 찾아보.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인지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예정해 놓은 것이지 우리를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을 예정한 것은 뒤에 일이에요. 뒤에 일. 그건 만세전에 일이 아니고 뒤에 일. 타락한 후의 일이요. 근데 그것도 만세전에 구원할 자로 예정한 거지 멸망으로 예정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 것은 우리 책임. 안 믿으니까. 주께 안 나오니까. 주의 음성 안 들으니까. 들었어도 다시 타락하니까.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성경을 알고 아, 이 성경의 정확한 대문자 사본은 원래 그러지 않았구나. 정확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을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서 날마다 양떼로 선택함을 입고 선택함을 입었다면 그 선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선택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경주하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2000년에 주신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주신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을 찾아내지 못해 중세 종교 개혁자들은 소문자 사본을 갖다가 그것도 비틀어서 잘못 해석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중세 이전에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원문을 원문에 보다 더 가까운 대문자를 발견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과는 똑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으나 구원 안에 들어와서도 예복을 입지 않아 탈락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